7월 18일 오전 9시 16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이제 가까운 여기 매일 가는 그 산이 있는데, 산에 오르고 운동을 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 비가 와가지고 실내에서 러닝머신도 뛰고 운동하고 이제 씻고 영상을 한번 켜고 앉았습니다. 딱히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달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말해볼까 해서 이제 영상을 켰어요. 저는 거의 뭐 날씨가 궂은 날 아니면 산에 갑니다. 가서 한 2시간 정도 운동 코스로 이렇게 다녀오는데, 매일 가던 산인데 얼마 전에 새로운 코스를 발견하게 됐어요. 코스라는 게 어떤 그 루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기 좋은 장소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약간 엇길로 가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발차기도 하고 이렇게 무술 연습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하고 맨몸으로 할수 있는 근력 운동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그산 운동이 다시 재미가 붙었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거는 어떤 건강해지겠다, 뭐 그런 본능도 작용이 하겠지만 건강해지겠다, 뭐 어떡하겠다 이런 목적도 좋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땀을 한 바탕 흘린 다음에 정말 온몸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린 다음에 마지막에 샤워하는 그 순간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계속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씻겨 내려가는 그 열기와 땀에 대한 쾌감도 있지만 제 온몸 구석구석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씻는 그 행위 자체가 아주 오롯이 내 자신을 아껴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자존감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그 자체도 재밌지만 운동하고 나서 씻는 과정이 좋아서 운동을 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소위 보수라고, 보수주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과연 언제부터 보수주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성격이 솔직한 성격이라서 말씀드리지만, 마치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아주 그 마인드셋이 완성되어 있는 보수주의자로서 완성되어 있는 사람처럼 막 떠들고 비판하는 것 같은, 느낌, 저에 대한 느낌, 또 일각의 어떤, 다른 국민들에 대한 느낌을 받으면서, 과연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면 그렇게 확고한 보수주의자였던 말인가 이런 생각에 일말의 부끄러움 그리고 반성 또할겸또 솔직한 심정 또 말해볼 겸 그렇게 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작은 아버지 두 분이 현대 자동차 다닙니다. 영상에서 가끔 말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투쟁 하는 그 민주노총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한 번씩 집에 오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랑 다툴 때가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큰 형이거든요. 형제들 중에. 그러면 이 작은 아버지들이 아주 격렬하게 덤벼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치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로서 마치 어떤 공론장에서 토론을, 격한 토론을 벌리는 듯이, 아버지를 이기기 위해서 덤벼드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버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마, 다 때려쳐라. 너거는 그래 봐야 빨갱이들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제가 그때 빨갱이란 단어를 잘 뜻도 몰랐지만요. 뭔가 아버지는 농사꾼이고, 흙냄새 나고, 약간 무식해 보이고, 작은 아버지들은 한 번씩 이렇게 울산에서 오시면, 그 근무복 딱, 이렇게 뭐 좋은 옷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차려입고,
옆에 지나가면 어떤 그 스킨 냄새가 난다거나 이게 도시의 어떤 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반면 아버지는 뭔가 이좀 시골스럽고 말이죠. 좀 무식하고 말도 너무 정제되지 않게 이렇게 격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나름 집안을 일으키려고 막 하는 과정에서 지금 돌이켜보면요. 과정에서 농한기 때에는 또 막노동도 다니시고 이제 생활이 잘안 풀리니까 술 드시면 집에서 한번 과격하게 물건을 부순다거나 엄마랑 다툰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럴 때면 엄마는 이제 부뚜막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달래드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점점점 변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제조업체 들어가서 민주노총 활동을 했더라면 저는 더 과격한 극좌적 성향을 띈 사람으로 바뀌어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삶의 궤도는 그쪽이 아닌 이렇게 뭐 나름 사업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오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노총의 어떤 그런 행태, 어떤 폐악질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2012년 정도서부터인가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서적을 접하면서 맞는 말인 것 같아 하면서 점차점차 이렇게 확 바뀐 게 아니라 점차점차 바뀐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의 성장기 때 부모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들이 이렇게 제가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어떤 생채기, 우리 집안의 생채기, 아버지 개인 역사에서의 생채기, 우리 가문에서의 생채기까지도 다 제가 안을 수 있게, 보듬어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제가 갖고 있던 기질 중에 참 다행스러운 것은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떼거리로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건 안 배웠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다음에 다들 이렇게 이쪽이야라고 가르칠 때 저는 꼭 반대쪽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민노총에 들어갔으면 아마 가스통 들고 뛰어다녔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관습에 괜히 한번 이렇게 반대로 해보고 엄마가 북서쪽 가지 마라 안 좋다더라 하면 꼭 북서쪽으로 다녀보고 막 그런 기질 있죠. 그런 기질들이 저를 이제 점차 이끌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점 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비록 뭐 낮은 수준일지라도 요 수준까지 정도 온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보수주의자의 신조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4년 3월에 영국 보수당 당수 마이클 하워드가 발표한 보수주의자의 신조라고 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국민이 이런 욕구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국민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고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국민은 커야 하고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형식주의, 관료주의, 각가지 규정과 조사관, 각종 위원회와 독립적인 공공기관 등이 국민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 많은 간섭자들은 인간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 국민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으며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기회의 균등을 믿으며 불공평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한다고 나는 믿는다. 모든 자녀는 부모의 노후가 보장되기를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어떤 사람의 가난이 다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무식이 다른 사람의 지식과 교육 때문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병이 다른 사람의 건강 때문에 더 나빠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영국인은 그들이 자유로울 때만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영국은 언제나 중략하고요. 영국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마지막으로요. 행운, 노력, 타고난 재능, 그리고 다양성을 통해서 이 섬나라가 고귀한 과거와 활기찬 미래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의 나라가 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것이 이제 2004년에 영국 보수당 당수 마이클 하워드가 발표했다는 보수주의자의 신조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에드먼드 버크를 읽고 나서 나는 보수주의자가 되었어.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살아가는 온 그 경험이나 궤적에 따라 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길 이걸 지지하게 된 것이지. 자, 이게 보수주의자의 강령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라고 만약에 했다면 저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 버렸을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싫으니까요. 근데 제가 살아본 바와 이게 맞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저는 이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가 보수주의 진영에 속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감지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영상에서 좌파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고 돈을 내고 하는 소위 좌파죠. 물론 진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들 좌파라고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좌파면 좌파다라고 당당하게 인정하고 하면 될 텐데 그 형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도 제가 예를 들어서 국가의 범위,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보수주의 노선이었어요. 근데 왜 좌파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얼개가 짜져 있지 않은 거죠. 뭐가 좌파인지 뭐가 그 진보인지를 물론 저는 진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컨설버티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보도 그러면 영어로 번역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한국 지형에서만큼은 진보라는 단어는 용어 프레임으로 작용을 합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이 진보라는 용어를 쓰도록 북한도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진보라는 용어를 쓰라고 용어 전술로서 이제 퍼뜨려 온 것인데 그걸 지금 그대로 받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한다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수라는 말은 굳이 우파라는 말로 바꾸자고 하는데 물론 그 프레임을 깨자고 해서 일어난 일종의 운동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지는 합니다만 보수라는 말이 뭐 저질스럽고 좋지 않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무튼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좌파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죠. 근데 작년인가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념에 따른 그 설문조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이었는데요. 결과는 20대, 30대는 다 진보 쪽이 많았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정말 멍청한 한국경제신문은 그나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만 정말 멍청한 설문조사 질문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진보가 좋아요. 진보가 좋죠. 왜냐하면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거든요. 누가 퇴보를 좋아한다고 하겠습니까? 진보가 좋고 세련돼 보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차라리 질문을 당신은 정부 권력이 큰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가 확장된 것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다 아마 개인의 자유의 확장을 손을 들었을 겁니다. 그 개인의 자유의 확장이 바로 그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이상한 하나마나한
설문조사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은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차점차 이제 자신의 가치관이 철학이 완성되면서 나는 이쪽 지형이야, 나는 이쪽 지형이야, 이라고 이렇게 이제 방향을 타게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체계가 저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저도 그리고 한국인들 대다수 뭐그 사람들이 보수든 누구든 간에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보고 자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또는 좌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명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듣고 뭐 화들짝 놀라가지고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저는 사실 김원봉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뭐 무식한 걸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뭐 영화, 뭐 암살, 밀정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던데 그 영화도 저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 문재인 씨가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 김원봉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학습했습니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소득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어느 정도 제가 경제적인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야 저건 정말 똥개 경제학이다. 왜냐하면은 시골에서 보면 개가 있는데 똥개라고 있는데요. 잡종이죠. 이 똥개가 정말 자기 똥을 먹어요. 자기가 샀는 똥을 잠시 뒤에 자기 똥을 자기가 먹어요. 똥에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 자기 똥을 먹고 다시 똥을 룬다는 게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장이 있어야 소득이 따라가는데 소득을 올려주면 성장이 간다는 거꾸로 된 경제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똥개가 똥을 싸고 그 똥을 먹고 계속 똥을 이게 순환이 되니까 돌아간다는 거니까 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경제관입니까? 그래서 저는 똥개 경제관이다 하고 이제 이름을 지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최저임금이 높아지니까 바로 맥도날드에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 알바생이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손님이 직접 그 터치 방식에 주문하는 방식에 기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경주 보문점이었을 겁니다. 맥도날드에 갔을 때저 기계 한대 들어오면은 여기 알바생 몇 명이 사라집니까? 라고 하니까 3명 정도가 사라진대요. 많게는 4명까지. 뭐 시간제 이렇게 돌아가는 알바니까요. 4명이 사라진대요. 그 기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야, 문재인은 정말 개혁 대통령이다. 이 사물 인터넷 시대를 확 앞당기고 있다 해서 제가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한계 기업이라고 있죠.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이끌어가는 또는 해외에 이렇게 과감하게 진출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업들을 문재인이 다 속간해서 망하게 하고 베트남으로 다 쫓아버렸기 때문에 아,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기가 막히게 해버렸다 하는 생각에서 정말 문재인은 개혁 대통령 아닐까? 엑스맨이 아닐까? 오히려 좌파 진영에서의 엑스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농담이긴 해요. 예를 들어 수박밭에다가 수박 깨버리려고 돌 던졌는데 수박 따먹으러 왔는 수박 서리하러 왔는 도둑이 머리를 맞아버린 격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지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만큼 문재인은 파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요절내고 있죠. 김대중 노무현조차도 역대 대통령 누구도 자기 나라 망하게 하려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작정하고 나라 망하는 정책만 펼치는 사람이 정말 역대급 대통령 유일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근데 제가 왜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문재인이 하는 정책이라든지 노선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듯이요. 저는 원래 그때 블로그에 그전에는 블로그에다가 되게 비판 글을 쓰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문재인 키즈라고 볼수 있어요. 정말 문재인이 만들어내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2030은 아마 더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과거에 386, 그러니까 주사파로 일컬어지고 뭐 소위
화이트 칼라 운동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586인데 전두환 키즈라고 하죠. 전두환의 어떤 포갑, 뭐 포갑이 있었겠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포갑인지는 몰라요. 그 전두환의 반발에서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두환 키즈라고 이름 짓자면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같은 3040 세대들은 1989년 이후로 아주 확장된 정교조, 정교조로부터 교육을 받고 사회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 3040 그리고 뭐 40대 후반 정도까지는 정교조 키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정교조 키즈에도 속할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는 이 전환점이 일어나서 문재인 키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40%는 그 여론조사가 뭐 조작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추세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40%는 문재인을 지지해요. 또 한간에는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대요.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뭐 이런 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 국가 경영 체제, 즉, 그 국채 변경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제도라는 거는, 민도, 즉,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풍속에서 기인을 하는데, 그 풍속이 바뀌고 있다는 게,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작년쯤에 개그 콘서트는 정치 개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풍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좌쪽으로 기울어진 정치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 아마 작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세 사람의 사진을 딱 띄워놓고 이 중에서 가장 뭐 싫어하는 사람을 뽑으세요라고 했단 거야. 하여튼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 구역질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북한 체제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핵무기 개발을 도왔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은? 한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퀴즈도 내야 똑같은 균형 있는 정치 풍자라고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런 걸안 하니까 저질이라는 거죠. 그거에 뭐를 말하냐면 그 세태를 반영을 하는데요. 그 개그 콘서트만 나무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개그를 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서울의 노원구로 갑시다. 또는 뭐 전라도에 갑시다. 또는 뭐 홍대 앞에 가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사진을 쫙 걸어놓고 거기에 김정은 사진도 넣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라고 했을 때 1등은 누가 뽑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꼴찌가 누가 뽑힐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가 뽑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싫어하는 사람, 뭐, 저는 김정은은 대통령이라고 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김정은이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뭐 전두환, 이 정도의 사람이 오히려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더 스티커가 막 찍혀가지고 뽑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봐요. 정말 실험 한번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 감정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선거 결과라든지 이런 데이터로 볼때 전라도 광주에 가서 또는 뭐 전라도 뭐 어디 가서 박근혜와 김정은 사진 두 개를 딱 걸어놓고 둘 중에 더 싫어하는 사람을 뽑으시오라고 했을 때, 김정은이 뽑힐까요? 저는 안 뽑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료 중에서, 체제 수호를 했던 관료 중에서, 또는 민간인 합해서 한 200명 정도가 구속돼 있다 그래요. 구속됐다가 나왔거나, 역대 전직 대통령 두 명까지 다 집어넣는 상태에서 김정은을 와락 끌어안고 웃는 그 문재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거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나마 아직까지 좀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가 구속돼 있고 수갑 차고 호송차에서 내린 장면을 보면서는 와 하고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문재인이 김정은을 끌어안는 장면에서는 와 감동스러워 정말 우리한테 평화가 오는 것인가라고 막 이렇게 상찬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만큼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까지 정도라도 정신이 온전하게 붙잡고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많이 기울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주제 없이 달리면서 나는 과연 언제부터 그렇게 확고한 보수주의자였길래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고 나는 뭐 그럴싸한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도 해봤고요. 아마 부분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반성이어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들은 이 바보야 난 옛날부터 그걸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았어요.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습니다. 뭐 국가보안법을 해체해야 된다고 늘 주장했던 사람이고 연방제, 그러니까 김대중 씨도 3단계 연방제론, 그 다음에 김일성의 연방제와 똑같은 그 맥을 같이 하는 그 연방제론을 주장을 했고 문재인도 그까지 가거나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체제 변화까지 가겠다고 하는 게 자기 목표였다는 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위험성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보수의 가치, 그 다음 아까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제가 언급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다음 윤희상의 어떤 그 이야기 뭐 주사파에 대한 내력 이런 것들도 사실 저도 한 2년 사이에 빠르게 학습한 것이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화만 내면서 이 미친 것들아 바보같이 등신 같은 것들아 응? 뭐 좋다고 문재인 지지하느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계속 너무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언제까지 나라가 기울고 난 완전히 기울어서 망하고 난 뒤에 돌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설이라든지 드라마의 어떤 그 흐름에 발단, 전개, 절정, 그다음 결말, 뭐 절정을 위기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이렇게 올라가다가 클라이막스에서 정점에서 찍고 이제 결말은 뭐 좋게 결말이 나든 안 좋게 결말이 나든 결말로 이어지는데 과연 그 사이에 위기와 결말 사이에 반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실정으로 볼 때 과연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반전을 일으킬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기회가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애달게 보수 진영의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저는 뭐 그런 실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야, 이 우파 쪽에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나는 끝물이라고 보는데 유튜브 쪽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뭐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끝물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상업적으로 또는 보수에서 뭐 보수팔이라고도 합시다. 그 이념에 의해서 시작하는 이런 유튜브들이 이제는 끝물이라고 봅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돈이 좀 안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도 정점을 찍었다. 이런 것으로도 해석을 했는데 뭐 그걸 자기가 유튜브 시작할 때 동기 자체가 그것이었다면 그 사람이 아무래도 예민하게 상황을 볼 것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론 어떤 국가 계몽, 국민 계몽이라든지 감히 그냥 계몽이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계몽이라든지 어떤 의식의 전환이라든지 어떤 사고의 성찰, 그 다음에 토론거리를 던져주는 것, 역할하는 것으로도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뭐 유튜브 시장이 정점을 찍었느니 뭐 사양길이는 이제 뭐 끝물이라느니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뭐 양질의 생각이든 저질의 생각이든 이렇게 날릴 수 있다는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뭐 고마울 뿐이죠. 이거 아니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말하고 보니까 주제가 없네요. 말하고 난 뒤에 주제를 달아야 될 텐데. 개혁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달아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 이념의 아이였다, 아기였다. 뭐 이렇게 한번 달아볼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비가 오는 목요일입니다. 아주 시원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고 맛난 음식도 한끼 정도는 드시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간장게장, 양념게장을 보통 이제 흔하게 밥도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몸의 형태 또는 다이어트 목적에 약간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콩잎입니다. 콩잎. 저는 간장게장, 양념게장으로는 밥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밥도둑이라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 이 콩잎이 있는데요. 콩잎을 생으로 물김치처럼 담근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게 뭐 양파도 약간 넣고, 뭐, 취향에 따라서 마늘도 좀, 통마늘도 넣는 분도 있겠죠. 고추도 넣기도 하고요. 그 물김치처럼 담근 그 콩잎하고, 그 다음에 강된장이라고 하죠. 강된장. 저희 지역에서는 빡빡된장이라고 합니다. 빡빡된장. 지금 말하면서도 군침이 도는데, 이 엄마가 콩잎 물김치를 한 통을 담궈서 이제 주셨는데, 그러니까 강된장을 끓여가지고, 그거 한 가지 해가지고 밥을 우동 사발만한 데다가 밥을 담아서 다 먹어요, 제가. 다 먹어요. 공깃밥으로 치면 한 네다섯 그릇 될 겁니다. 그거 한 가지로요. 정말 입에서 풀 냄새 날 만큼 콩잎을 먹어야 됐습니다. 한 열흘 동안. 그래서 어제까지만 먹고 콩잎 좀 끊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거 완전 콩잎 자체에 칼로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강된장이야 여름이니까 염분이 좀 먹으면 좋으니까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밥이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밥을 너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밥도둑이다. 내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이 콩잎 자체가. 그래서 콩잎을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루 정도는 맛있는 한끼 먹고 즐겁게 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